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슬슬 담아봐도 될까요? 네, 슬슬 담아보려고 하는데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물론 오미크론 환자는 여전히 폭증을 하고 있지만 이런 쪽에서 방역체계가 거의 이제 중증 환자가 좀 덜하다 보니까 거기서 방역체계가 전환될 가능성과 함께 어떤 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여행 항공, 뭐 면세점, 카지노 이런 쪽들이 바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실적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대응하는 것보다는 종목이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쪽의 한 종목 인터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컨택트렌즈에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마스크 쓰고 아니면 또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외부로 나가게 될 때 오히려 컨택트렌즈가 사용이 증가가 된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수익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컨택트렌즈 시장도 단기로 착용하는 렌즈라든가 또 뭐 일주일만 쓰는 컨택트 렌즈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미용 렌즈라고 하죠. 눈동자의 색깔을 바꾸는 이런 쪽도 이어지다 보니까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쪽인데 인터로조가 준비하는 것 쪽에서 스마트 컨택트 렌즈도 기대가 됩니다. 이는 질병을 진단하고 약물을 방출하는 용도로 같이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앞으로 당뇨병을 또 측정한다든가 또 이제 안압을 측정해서 녹내장 관련된 쪽에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될 또 진행 상황들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도 실적 흐름들 상대적으로 견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를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영업이익률 한 20%대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재무구조 우량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약 한 2만 8천 원대 밑에서 2만 7,700원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가장 또 접근하기 좋은 가격이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3만 2천 원대, 손절가는 2만 6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로 컨택트 업체죠. 인터로조를 분석해 주셨고 목표가 3만 2천 원, 손절가 2만 6천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해운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해운주가 뭐 그 작년 하반기에서 이후부터 계속 좀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특히 이제 BDI 관련돼서 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주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일단 뭐 작년에도 상품 교역량 자체 뭐 계속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이고요. 대신 이제 공급 물류망의 변목 현상이 좀 더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상품 교역량이 한 10.8%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게 뭐 10년 내에 가장 큰 폭의 이제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선박들의 이제 그 선박을 늘리는 거는 일단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임 자체가 그렇게 뭐 최근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도 뭐 다시 반등할 여지는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CSFI라는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초에 5,100을 찍은 이후에 계속 이제 5,000대에서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음력 설 관련돼서 뭐 물동량이 잠시 감소하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뭐 횡보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B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 그 10월 이후에 계속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계절적으로 4분기서부터 이제 음력 설 때까지는 뭐 중국 관련된 그 물동량이 줄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몇 년 동안의 지금 추세적인 이제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력 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그 BDI 지수 같은 경우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음력 설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지수가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올 내내 이제 그 해운 운임 강세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물동량 자체 증가율도 뭐 계속 지금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급망 병목 현상도 다소 완화가 될 걸로 생각은 되지만 여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선박 발주가 많았는데 이 선박 발주가 이제 내년 중반 이후서부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투입이 가능하니까 그 전때까지는 아마 해운에 관련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뭐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이는 종목은 이제 BDI, 그러니까 벌크선 관련돼서 이제 펜오션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펄크선 화물 운영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실적은 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까지 뭐 매출이 3조 1000억으로 해서 67%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522억으로 113%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 작년 말로 기준한다라고 해도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설 음력 설 이후에 이제 BDI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올해 그 물동량 증가를 예상을 해서 작년에 하반기에 용선 선박수를 60대로 확대를 했고요. 그만 그에 따른 인력도 확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처리 물량이 증대할수록 매출도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은 작년보다 한 5% 넘게 상승한 4조 6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천억이 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최근 들어 뭐 외국인 같은 경우 1월 이후에 한 190만 주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140만 주, 그다음에 투신도 54만 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쪽에서 올해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5,200원대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 손절은 4,500원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해운 업황이 최악은 지난 것으로 보시면서 관련주로 펜오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 4,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도 장점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